지금 본격적으로 콤바인 작업을 하지 않지만 보름 정도 지나면 콤바인의 또 작업 시즌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. 오늘 농촌브라더네 그래도 빠르게 심은 벼 수확을 했고요. 밭맛이 좋다고 했는데 벼가 대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태풍이 조용히 지나가서 잘 버텼지만 이 낱낱한 비바람에도 계속 넘어가 가지고 지금 비가 한 3일 잡혀서 일찍 수확을 마쳤습니다. 조금 덜 익었지만 어차피 식량할 거라서 일찍 수확을 했습니다. 얀마 6조식 콤바인은 올해 10년차가 되죠. 10년을 먹어도 기계 관리를 잘한다면 아주 짱짱하게 쓸 수 있는 게 또 농기계입니다. 지금 콤바인 한 대가 거의 2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쉽게 콤바인을 바꾸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가 관리를 통해서 더 오래 쓰는 방법으로 콤바인을 관리하면서 쓰면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수리비는 들어가지만 그래도 큰 돈 안 들어가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농촌브라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